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민 ASMR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지금 잔잔하게 들리는 BGM 들리시나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라디오 형식의 위스퍼링 ASMR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먼저 댓글 같은 거 이제 조금 안 했던 댓글들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컨셉이 재밌긴 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고요. 혹시나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서원에 힘입어 제가 구독자 추이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는 1월달에 210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2월달에는 450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3월달에는 제가 올린 그 당으로에는 2700명이라고 했는데 통계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571명의 구독자분들이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일까지만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만 잡힌 통계로만 287명의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위스퍼링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 약속인데 점점 제 안에 지금 돌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위스퍼링 영상은 약간 진지한 이야기니까 돌기는 조금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분의 닉네임을 거론하면은 또 그분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월요일날 토킹 위스퍼링 영상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런지 한 번을 안 올리신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맙시다. 라고 저한테 진심 어린 따끔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변도 개인적으로 달아드렸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하실 거고 속으로는 생각하시지만 댓글로 표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거짓말 치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더 믿음직하잖아요. 그죠? 수가 안 나와서 그렇다. 그거 사실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이걸 하는 크리에이터고 제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위스퍼링 영상을 찍었을 때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는 부담감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제가 이미 구독자분들에게 어묘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스튜디오처럼 해놔야 되는데 제가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약속을 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제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회를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야 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라디오 하는 컨텐츠는 조회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에 하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한 주간 궁금해하셨던 거 댓글 같은 거 그때 몰아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번 주는 예고로 어떤 것들이 올라올 겁니다 라는 예고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 얘기도 좀 하고 구독자분들 고민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들어드리고 그런 식의 영상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속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도 하는 그런 유의 컨텐츠 라디오 그런 유의 라디오 컨텐츠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이제 월요일날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라디오 BGM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면 음악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리시안 스타일을 듣고 싶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또 제가 또 막 장난기가 나 얹혀가지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펑키한 뮤직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저는 고민이 있어요. 또는 저 이런 것 좀 이 글귀 좀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굳이 ASMR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또는 진성으로 읽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나지막하게 읽어주세요. 같은 것도 언제든지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니까요. 그런 것들 막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월요일에 라디오 절대 버리는 컨텐츠 아니고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신 분에게. 왜냐하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내가 잘못했다. 두 번째 많은 구독자분들 지금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다. 세 번째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충고 똑같은 지적 똑같은 조언을 하더라도 야 이 병 끼야 뭐 노잼 야 막 욕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했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로봇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거 보면서 아니 내가 약속을 못 지켰지만 이렇게 욕할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했지만 인간이라서 감정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로봇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정말 차분한 어조로 정말 침착하게 이렇게 댓글을 딱 써주시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내가 잘못했다. 왜냐면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이걸 안 던졌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간잡듯이 간제비처럼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딱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제 잘못이거든요. 근데 제 잘못이어도 나의 잘못을 이렇게 차분한 어조로 딱 할 말만 딱 지적해 주시니까 그거 보면서 진짜로 저는 좀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 막 달았거든요. 아 이런 따끔한 충고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드린다고 앞으로는 이런 거 없도록 하겠다고 제가 댓글에 달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시라도 하고 싶은 조언 그리고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제풍앵이다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요즘에 위스퍼링형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뭐랄까 먹방 위주의 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ASMR 이거 초창기에는 막 이제 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계속 영상으로 하면서 얘기했냐면 제 채널
채널 원래 이런 채널입니다. 제 채널 원래 개그 채널이고요. 아, 개그 채널은 아닌데 약간 개그를 가미한 그런 ASMR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동훈님을 좋아하고 디미님이나 재열씨 요즘에 좀 병맛 섞어가면서 하니까 다 좋아한다. 저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ASMR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계속 재미만 있으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 계속 감동만 있으면 그것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부 이 댓글 달아주신 분의 중고 말대로 월요일에는 위스퍼링 영상을 올리되 위스퍼링도 하고 될 수 있으면 탭핑 소리도 녹음하면서 조금씩 그 원조라고 해야 되나 정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ASMR 컨텐츠를 이제 주로 월요일에 하는 걸로 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 토, 일에는 제가 원래 하던 약간 돌기가 들어간 그런 미친 ASMR을 이제 금, 토, 일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뭐 지금 뭐 비아냥거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조언들 이런 것들은 많이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 컨셉이 이제 막 빙의해가지고 개미친 거리를 하는 그런 ASMR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는 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못 들어드립니다. 제 누누이 말씀은 드리지만 이 채널 키워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주주고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CEO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주주가 하자는 대로 간다고 해서 항상 그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그쵸? 경영자가 판단했을 때 의사결정도 안 웃고 과감하게 버리는 건 버리고 또 거국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하나를 완전히 버려 뭐 이거 완전 버려 이렇게 양극단의 선택 같은 것들은 하지 않을 거고요. 월요일날에 이제 위스퍼링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주로 탭핑 소리나 아니면 정통 ASMR 형식의 소리들을 월요일날 올려드릴 거고요. 이건 주로 저희 구독자들과의 소통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올리는 거고요. 목금 토일에는 제가 원래 하던 핫한 키워드를 가지고 저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하는 그 라디오 형식의 그 ASMR이라서 이게 조금 처음 딱 보면 어색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처음 딱 보면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네. 좀 더 발전해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구독자분들이 다 보실 건데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보시면서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면은 뭐 월요일날 뭘 해주세요. 아니면은 월요일 하는 이 컨텐츠에 뭘 더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진짜 주저하지 말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일례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파김치 당후루를 만들어 달래요. 그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도전해봤어요. 파김치 당후루 결과는 대실패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파김치가 물이 많으니까 이게 했다가 굳었다가 금방 녹아가지고 완전히 소리도 좀 이상하고 맛도 제일 중요한 건 맛인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댓글 달잖아요. 근데 그 댓글 달았는데 그게 영상에서 안 나오면 제가 개무시해가지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해봐요. 제가 다 해봐요. 실제로 어떤 분이 파인애플 당으로 해주세요 또는 뭐 무슨 당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올린 것들이 그런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해보고 아 이거는 영상으로서 충분히 제작할 만하다 아 요거는 해봤는데 오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
지나가면서 지금 생각이 든 건데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말을 라디오에서는 말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수용해서 영상 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따끔한 충고. 다만 이분처럼 조금 이렇게 아시죠? 상처 안 받게.